오늘 27페이지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차례죠. 맞습니까? 5월달 되니까 아마 공부하기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집안 행사도 많고 점수는 안 나오고 갈등도 생기고 힘들겠지만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참고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자, 27페이지 6번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차례 맞죠? 예, 인장 등록. 인장이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할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가 저 도장 찍었다가 자꾸 바꾸게 되면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죠. 내가 찍은 도장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장을 도장을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29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9회 출제된 게 올해 또다시 나올 확률은 조금 더 희박하죠. 오히려 해마다 똑같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전 해에 나왔던 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어쨌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자,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거.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휴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는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 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계약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어서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정정신청. 정정신청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3번입니다. 이 3번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의 불비입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이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제가 질의하니까 아마 시험에 안 낼 것이다. 꼭 낸다면 법조문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낮다. 3번. 1번, 2번 이런 것들 시험에 나머지는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7페이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안 하니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없죠.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계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공인계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할 의무는 없지만 중개보조원도 도장 찍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찍을 의무는 없지만 중개보조원의 경우. 자, 그 다음에 등록할 인장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장 등록도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각각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28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7mm, 30mm 이내 밑줄 지났는데요. 27에 나왔으니까 지금 30페이지 나올기 가능성 높죠. 바로 29에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뭐 2, 3년 전에 나왔던 게 더 확률 높아요. 물론 공부하면서 그런 것까지 따지지 말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실명도장이야 되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크기가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물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숫자 7이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에 있다 이런 걸 자꾸 말을 하니까 짜증내는 분도 많더라고, 인터넷 듣는 분들은. 근데 이게 백화점에도, 제가 아는 지인은 백화점에 그리고 그 이마트 트레이드에서 그 상품 정리하는 데 보니까 상품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놔요 아니면 바꿔요. 자꾸 위치를 어떻게 해요. 백화점 같은데 바꾸죠.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물론 백화점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있는 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좋고 그런 점도 있는데 아예 상품 배열 자체를 바꾼다더라고, 이마트 같은데도. 그 이유는 만약에 같은 장소에 맨날 똑같이 나눠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딱 사가지고 가버린대요. 근데 위치를 바꿔놓으면 그거 보니까 없다 그 물건이, 그러면 찾고 헤매다 보면, 헤매다가 다른 물건 보면 또 다른 거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케팅 기법이죠. 지금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이 두 장을 내드렸는데 몇 번에 몇 번 있다 이렇게 하면 딱 쉽게 그것만 딱 찾아보고 다른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겠다고, 가급적이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자꾸 이거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보시라고, 이 숫자가 있는 거 39번에 있어요. 숫자 39번에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그 여러분들이 39번에 보면 16개를 적어놨잖아요. 7일이라는 숫자. 그러면 이거 7 나왔을 때 한번 다 읽어보고 시험 볼 때까지 나올 때마다 그것만 읽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7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따로 공부만 해도 수십 번 반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찾아보면 딱 그것만, 13번만 보지 말고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고요. 다시 28페이지 서브노트 28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인계사입니다. 개인은 실명도장이면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밑줄 치시고요. 법인의 대표자 인장 X로 출제됐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닙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따로 등록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인장 등록 방법은 세 가지고요.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뭐냐면 인장 등록 방법은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변경 등록은 한 가지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 인장 변경 등록입니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사후 7일 이내입니다.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5번 등록인장 사용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표에 이때까지 말했던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인장 등록 위반했을 때 즉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변경하고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죠.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휴폐업입니다. 예, 휴폐업인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51번에 보면은 27번 51번에 51번에 27번 28, 29, 30번에 있는데 휴업신고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재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납하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 문서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우리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당해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죠? 예,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재개할 때 재개신고할 필요도 없죠? 휴업은 휴업했다가 재개하려면 재개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제가 뭐 연수교육을 경기도에서 연수교육을 해가지고 오늘 그 경기도에 있는 모 등록관청에서 모 시군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시인데 그 담당 공무원이 연락 왔더라고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손해보면 자, 그 민원을 해결하는 이유가 손해본 걸 보상받기 위해서 배상받기 위해서 그걸 이제 민원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1개월 받았대요. 근데 업무정지 1개월 받았는데 나무 핸드폰으로 또 그 업무정지 당한 개업공개사가 매물 올려놓은 거 보고 전화해가지고 집 보러 가도 됩니까? 해가지고 그러면 직접 가서 집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고 등록 취소하라고 또 민원 제기한 거예요. 실제 뭐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건 안 했는데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이게 민원이 제기되면 공무원이 그래서 이거 등록 취소해야 되는지 고민돼서 전화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 가지고 등록 취소하면 또 3년 동안 이 사람 직업을 잃고 이러는데 너무 과한 것 같다. 무정지 1개월이면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 자문을 요청해서 답변은 드렸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악의적인 민원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배상받기 위해서 자 이거 모두 휴업신고는 모두 폐업신고 휴업신고 재개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휴폐업신고는 사전신고다.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3월 초과 3월 초과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3월 이하 휴업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월 초과니까요. 근데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즉시입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 6월 초가 무단휴업을 하면 6월 초가 무단휴업을 하면은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다 같은 말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면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휴업신고 한 문제 출제되고 인장등록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다 했습니다. 휴폐업신고 30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31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하면 안 되는 행위고 부작위 행위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고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 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 쓰는 게 다섯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법제 29조 비밀 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제 33조 금지행위,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이 다섯 개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된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별표 있죠. 이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한다. 즉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업공개사 등 아니죠? 아예 취직을 하지 않고 개업도 안 하고 자격증만 따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닙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검쟁이가 시험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있는데 저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했는데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물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검쟁이 아니죠.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이런 걸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그러나 임대를 업으로 하거나 교환을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임대를 업으로 하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교환을 업으로 하면은 법인의 겸업제한에는 위반되겠죠? 겸업제한은 등록만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금지행위는 등록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징역 벌금 대상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법인의 겸업제한에는 물론 위반됩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은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자, 매매를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두 번째, 무등록 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업자와 협력이라고 하면 무등록 업자임을 알면서, 양가로 2번 알면서가 포인트죠. 알면서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알면서 하면 금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중개 보수 외에 실비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X죠. 실비는 받아도 되죠. 실제 들어간 돈 받아도 됩니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뭐가 출제됐냐면 국선 및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안 됩니다. 금 한 냥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의뢰인이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했다. 안 됩니다.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는.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 다음에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무등록업자의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라면 받아도 된다.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은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이때까지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 중개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받아도 되죠?
100만 원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 추가로 받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32페이지 양가로 4번인데 저는 동그라미 4번으로 하겠습니다.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매무수거,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에 해당되는지는 국토부 육군 해석은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무엇인지는 주택법에 보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주택상환사채, 일명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철거민증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이건축물로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청약통장, 공급질서 교란 행위죠. 청약통장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직접거래 쌍방대리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의뢰인하고 하면 단 한 번만 해도 직접거래입니다.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계속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고요. 직접거래는 의뢰인하고 하면 단 한 번만 해도 직접거래입니다. 매매업은 단 한 번만 했다면 매매업은 아니죠. 직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의뢰인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 할 수 있지만 임대업을 하면서 손님한테 의뢰인한테 의뢰인이 집 좀 구해달라 전세 좀 구해달라 하는데 자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개사 집을 소개하면 안 되죠. 자기 걸. 그건 직접거래입니다. 다른 임대업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하고 직접은 안 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되고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도 원칙 쌍방대리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민법에서.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쌍방대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다 혼자서 연결시키면 안 되냐 묻던데 그건 쌍방대리가 아니죠. 쌍방대리라는 거나 아예 본인들은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가 대리인으로서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요. 대리인 우리 법무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쌍방을 내려서 혼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가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혼자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건 안 된다고요. 예, 의뢰인한테는 세 못 넣습니다. 다른 중개업소에 세 놔달라고 의뢰해가지고 다른 개업공개사 명판 직인을 찍어야 돼. 그리고 현업에서는 보통은 개업공개사 자기가 다 하고 도장 찍을 때는 다른 같이 학원 나했던 친구 개업공개사한테 가서 명판 도장만 찍고 이렇게 해요. 현실은. 네, 안 돼요. 의뢰인하고 직접 하는 건 안 됩니다. 이 안 되도록 하는 이유는 뭐 이유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직접거래를 허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세를 놓는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놓으면서 이거 싸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도 의뢰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불책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도록 한 거예요. 그걸 다른 기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면 다른 기업공개사가 이거 시세보다 눈 비싼데 그 다른 기업공개사 내놓으면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다른 기업공개사가 한 명 더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비싸게 팔거나 또는 싸게 사가지고 피해를 불측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의뢰인하고. 그런 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거는 가능하다. 의뢰인한테. 안 돼요. 싸게 파는 걸 허용해버리면 싸다 비싸다가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몇십 년, 뭐 10년 지나버렸으면 그때 그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시세 파악하기도 어렵죠. 무조건 안 돼요. 싸게 파는 것도 안 되고 비싸게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안 됩니다. 투기 조장.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민원 제기됐다고 하면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됐다고 하면 최소한 업무정지 1개월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세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금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통상 출제됩니다. 이 징역벌금은 개업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처분은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임등취, 상등취, 임취 같은 말입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하면. 자, 그러면 문제 한 두 개만 내보겠습니다. 문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적법한 미래의 건축물, 중개상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분양권은 중개상물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 적법행위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답이 뭡니까? 3번? 예, 2번. 그 다음에 보수 초과 징수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다. 법원으로부터. 임의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답은? 답은 절대적 취소죠. 자, 이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적법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3년에 3,000만 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것만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 징역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징역이나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3페이지 개업 공인회사 등의 기본 윤리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